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을 바라며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전에 나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수많은 고뇌와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기쁨과 환희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주님께 내려놓으니 하나님 온전히 나를 감찰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우리 하늘 공동체 하늘 교회 안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 넘치는 삶으로 다시금 충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박수 하시면서 기쁘게
Thank you.
돌아보시며 주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길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움직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그 발걸음과 모든 행동들이 삶에서도 계속해서 형상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말씀들, 그런 마음들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날, 주일날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보시면서 공동체가 있으면 서로가 있기 때문이죠. 서로 오른쪽 보시면서 또 표정이 또 중요하잖아요. 오른쪽 보시면 잘 사셨죠? 손도 꼭 잡아주시고 또 왼쪽 보시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노래해 주십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하늘 말씀 기도회가 수요일과 목요일 각각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나뉘어져서 우리 하늘 세 공간에서 모임으로 나뉘어집니다. 모임에 또 힘써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들 나누며 또 어려운 삶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 제목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늘 청년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수련회 이후에 그 은혜로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금요일 저녁 7시에 우리 한세에서 새로운 공간에서 기도회로 삶의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일 때마다 청년들이 또 기도 나눔하고 이렇게 사진도 올려주고 하는데요. 또 많은 청년들 모셔서 같이 은혜 나누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시간을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늘 세 가족 가정,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우리 가족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오늘부터 첫 번째 세 가족 과정 시작됩니다.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오늘 금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 예배 안내 눈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 오늘은 찬양 예배로 나누고 또 새벽 기도회 또 아침 기도회로 각각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요. 9월 심야 기도회는 9월 15일 금요일 9시에 진행됩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 나누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위원 안내회 오전 예배 기도회 김인석 집사님 또 마음 많은 건 해외아동 해외선교 교식 지원 초원회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심으로 또 물질 후원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오신 분들이 네 없으신 것 같아요. 또 소식 전해드리면 저 옆에 떡을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제가 먹으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갖다 놔 주셨네요. 이 떡은 우리 김인석 집사님 우리 아이 이 아연이가 돌을 맞이하여서 이 아연이 아니고요. 여기 아이의 돌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또 돌려주셔서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예배 후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마음 이렇게 같이 나누시면서 또 축복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박수를 드려야 되나요? 돌 맞이 기쁨에 잘 1년 잘 자랐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이렇게 카메라 조형 뒤로 이렇게 계십니다. 보실 때마다 한마디씩 이렇게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 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아픈 일까지 또 함께 나누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성가대에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만 지는 그네 맘대로
참여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성령의 열매 합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성령의 열매 나누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나눴고 두 가지 좀 제대로 나누고 하나 짧게 나누긴 했는데 뭐 하나당 세 개, 네 개 정도 좀 이어져 있어요. 근데 짧게 짧게 첫 번째 것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온유 열매, 온유 열매 할 때 생각을 생각하자 이거 기억하시죠? 그 목사님 말씀. 그다음 사랑 열매는 서로의 뭐를 지자? 서로 남의 짐을 지자. 서로 남의 짐을 지자. 오히려 기쁨이 누구의 짐을 지는 거? 자기 몫의 짐을 지는 것이 좀 더 우리의 몫의 짐을 지는 게 기쁨의 열매 맺는 거다. 그러니까 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은요 다 어디서 열려지는 열매예요? 삶의 자리에서 열려진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다음 주에 나와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열리는 열매예요. 근데 삶이라는 말 제가 좀 설교할 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삶의 자리. 신학교 1학년 때 배운 말이에요. 집진레벤이라고 그래서 독일어인데 근데 이 삶의 자리에서 삶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삶이라는 거 저 사전 찾는 거 좋아하잖아요. 찾아보니까 좀 확 와닿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사는 일이 삶이래요. 그러니까 사는 일에서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 좀 해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살아있는 현상이 다 삶이래요. 심지어는 생명, 숨 쉬는 것 그게 다 삶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일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 월화수목금토 중에 이제 주일은 오늘이니까 월화수목금토 중에 하루만 좀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하루 월화수목금토 중에 기억날만 날이어도 좋고 그냥 아무 날 괜찮아요? 떠올리셨어요? 하루 딱 떠올리셨어요? 그럼 우리 사는 일 한번 좀 되돌아 봅시다.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화장실로 가시나요? 아니면 뭐 그 냉장고로 달려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나서 몇 시에 학교에 혹은 직장에 실은 그 어머님들이 일어나자마자 직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아침밥 하고 그리고 나서 몇 시에 출근하셨고 오후에는 어떠셨나요? 무슨 일들이 있었고 아 너무 빠르죠? 좀 천천히 오후 점심 뭐 드셨어요? 그날 누구랑 같이 드셨나요? 혼자? 아니면 혼밥? 같이?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퇴근은 혹은 집에는 몇 시쯤에 가셨는지 또 저녁은 누구랑 먹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너무 빨리 와주시죠. 원래 제가 온 건 되게 길게 썼는데 근데 그 하루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떠세요? 그 하루는 되게 좋았던 하루였어. 아니면 누군가가 함께했던 되게 사랑을 나눴던 하루였어. 혹은 좀 힘들었어. 아니면 너무 화가 났어. 여러분이 떠올렸던 하루는 1, 2, 3, 4번 가운데 몇 번 정도 되셨어요? 이번 주에 있었던 오늘 하루 짧게 한 1분 정도 생각해봤는데 근데 이 하루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연수에서 봤던 영상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답을 맞춰보세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를 하나 세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거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정답 몇 번이죠? 열? 16번입니다. 맞추신 분? 같이 봤는데 어렵죠? 왔다 갔다 해서. 근데 혹시요, 이 영상에 이상한 것 혹시 발견하신 분? 예? 중간에 고릴라가 지나갔어요. 보신 분? 보통 절반 정도 보거든요? 못 보신 분들 이게 뭐지 싶으시죠? 고릴라가 지나고 두 번째 커튼 색깔이 바뀌었어. 혹시 정답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군요. 아. 예. 아, 커트 색깔이 바뀌었어요. 마지막. 전 요거 맞췄거든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정답을 확인하고 싶으시죠? 제가 좀 이따. 좀 이따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실은요, 같은 날을 봐도요, 누구는 고릴라를 보고, 누군 못 봐요. 똑같은 영상을 봤는데도. 실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그날이죠. 그날을 다시 한번 떠올려주세요. 그날을 떠올리셔서 이번에 한번 이런 입장으로 한번 봐볼게요. 혹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잠깐 그날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날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생각해서 아 누구한테 화를 내려고 하다가 아 맞다. 꼭 화낼 일은 아닌데 생각해보니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온유의 열매를 혹시 그날 맺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똑같은 날이요. 똑같은 날. 두 번째, 혹시 서로 짐을 지어주는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지워줘서 행복한, 어떻게 보면,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막 이런 날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아, 내가 누군가를 도왔구나. 혹은, 아, 힘들었는데 누가 내 옆에서 그 물 한 잔 갖다 줬네. 그런 사랑의 열매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날? 또, 기쁨의 열매. 아,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아, 그래도 내가 오늘은 잘 살았네. 내 몫의 일을 다 했네. 그리고 심지어는, 아, 고마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거 있잖아요. 베품을 받은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준 사람과 나누자고 했던 그 이야기. 그게 혹시 내가 맺은 열매든 다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내가 먹은 것이든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시나요? 생각해 볼만하죠. 그죠? 똑같은 날인데 느낌이 조금 달라지시나요? 여러분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할 때 지금 벌써 이게 시리즈로 4주째 가고 있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열매를 맺는데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건 내가 먹는 거다, 나누기 위한 거다? 나누기 위한 거다.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할 때는 꼭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시간에 맞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눈다는 건 절대 이 성령의 열매는 혼자 맺을 수가 없어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만 열려진 열매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미로 오늘은 화평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화평이라는 단어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가 편하세요? 평화라는 단어가 편하세요? 평화죠. 대부분. 저도 실은 평화가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개역개정도 그렇고 개역도 그렇고 세 번역은 화평이라고 돼 있고 공동 번역만 평화라고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사전을 찾아봐도 화라의 평화의 평이 순서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 찾아보면 재밌더라고요. 화평은요 화목하고 평안함이래요. 그 평화는 뭘까요? 평안하고 화목한 거예요. 맞아. 좀 말만 좀 평안이라고 바뀌었는데 똑같아요. 근데 이번 뜻이 좀 바뀌어요. 이번 뜻이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화목하고 평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뜻의 이번 뜻은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게 화평이래요. 반대로 평화는 좀 달라요. 전쟁이나 분쟁 따위가 없이 평온한 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아마 첫째 단어, 화로 시작하냐 평화로 시작하냐에 따라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화를 제가 이번 오늘 아침에 이제 쭉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일본 뉴스로 나오는 게 뭐냐면 어제 교황님께서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며 한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일본 기사가 나오고요. 근데 이번 기사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이 둘이서 한국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때 평화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거기서 말하는 평화는 다 전쟁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의 원어인 에이레나는 단어를 봤더니 일본 뜻이 평화이긴 한데요. 이게 결합함이라는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로 번영, 하나가 됨, 고요, 안식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평화보다는 화평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좀 하나가 됨으로 한 마음이 됨으로 우리가 좀 편안해지는 것 그리고 뭔가 편안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함께 화목한 것 그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 화평의 열매는 저희가 사랑의 열매만 생각해봐도
무언가 서로 짐을 져주고, 심지어는 내가 뭐 나를 좀 돌아봐서 아 이거는 내가 할 건 아니고 내가 자랑 뿌듯하긴 한데 자랑할 건 아니구나. 그래서 아 보니까 고마워요 감사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자기 몫에 짐을 짓는 것까지 가는 거, 이게 사랑 열매라 그랬는데, 이런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왜 화평의 열매라는 걸 따로 바울이 이야기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더니, 생각해보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 평화해야 되죠, 그죠? 근데 문제가 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자기 몫의 짐을 지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서로 남의 짐을 져준 게 내 자랑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도와줬잖아.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줬어. 야, 내가 너 힘들 때 내가 가서 이렇게 해줬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또 자기 몫의 짐을 지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이런 거죠. 모든 좋은 것을 실은 남과 나누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 설교한 것을 이걸 좀 편집할까 그랬는데, 말이 우리가 평화해야 되는 이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럼 결국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게 좋긴 한데 어느 순간인가 그 목적이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는 거. 우리는 사랑도 원하고 기쁨도 원하고, 그리고 저희 성령의 열매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저 얘기했죠. 뭐 7주째 얘기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 뭐에 가득한 눈으로? 희망에 가득한 눈으로 옆 사람 바라봐 주세요. 바라보시면 그냥 눈빛만으로, 눈을 눈빛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에 가득한 눈빛으로. 아, 넌 그런 사람이야. 너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기 원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저희는 많이 이런 거잖아. 아우, 저 세상에 찌들어간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바라보는. 근데 우리는 그런데 왜 화평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워가야 되는 게 바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그 첫 번째 뭐냐?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이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를 속인다는 말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조롱받으신, 여러분 하나님 조롱해보신 분. 아니, 저는 좀 있어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조롱받는다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비웃는다는 거예요. 좀 다르면 썩소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 정말? 하나님 세상에 평화 말이 돼?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인이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 제가 말씀 중에, 아니면 여러분 큐티를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에이 말은 좋지. 실은 그것도 하나님 조롱하는 것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 심지어는 심은 대로 거둔대요. 이게 무엇일까 좀 궁금해하면서 그 다음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 딱 한 달 전에 있었던 8월 첫째 주에 저희가 나눴던 그 말씀의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이거 아시죠? 이제 육체의 것을 이루는 거는 뭐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고, 성령에다 심는 건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다. 아니에요. 바울은 절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아예 그 얘기가 아예 없다 싶을 정도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에다 심는 거, 성령에다 심는 건 뭘까? 잠깐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5장을 좀 다시 한번 읽고 올게요. 육체의 행실이란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름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신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자세하게 뭔지 한 달 전 설교 다시 들으시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달 전 이 말씀 드렸어요. 육체 행실의 중심은 누구다? 나다. 여긴 네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음행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더럽게 살아요? 방탕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마술을 써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원수를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쟁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만 제대로 사랑해도요 술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술취하고 집에 들어가면 함부로 말하겠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서 술 취해갖고 흥청망청 되면서 자기 돈은 딴 데 쓰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다 보니 욕망, 금지된 욕망으로 살아요. 이게 육체를 선택하는, 육체에 심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러면 성령이 심는 건 뭘까? 이거 똑같이 성령의 열매 계속 나누고 있는 거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절대로 나만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이거, 이 열매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맺혀가는 열매예요. 저희가 가끔 이걸 오해해요. 크리스찬들이 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근데 그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살아가는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화평을 맺는 법 첫 번째,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속인다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린 거예요. 육체 행실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기쁨, 아, 유레카! 했다 그랬거든요. 뭐냐면, 모든 직업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제가 지난 설명 드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직업이라면 대충 뭐가 떠올라요? 사회복지사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요리사는 누구에게 힘이 돼요? 우리들이요. 배고픈.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아, 이해가 되시죠? 모든 직업이 그런 거예요. 모든 직업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모든 직업이 육체의 욕망을 위한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심지어 교사도, 심지어 상담사도, 의사도, 간호사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여러분, 자기를 속인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속인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그 언어를 잘못 인도한다는 뜻인데,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 마음을,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힘이 되어주는 직업인데 자기 생각대로 돈과 욕망이나 어떤 그런 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근데 이게 그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묻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드디어 이제 정답 공개합니다. 특별히 제일 궁금한 게 뭐 커튼색이 변하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고릴라가 제일 궁금하시죠? 못 보신 분들, 그러니까 혹시 세 개 다 보신 분 계세요? 처음 봤는데? 세 개 다 확인하신 분? 없으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색깔 변했죠? 코트 색깔 변했죠? 그리고 중간에 지금 나갔죠? 고릴라 지나가면서. 고릴라 왔었고요. 실은요, 자기를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실은 자기를 속인다기보다 자신에게 속아요. 왜 속냐면 저희는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서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있잖아요, 제가 모든 직업은 돈을 버는 게, 돈을 벌죠. 벌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직업을 가짐으로, 좀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귀신 사명으로, 내 귀신 재능으로 그것을 함께 나누고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직업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아니,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뭐 CEO인데, 전에 이사 얘기했던 것처럼 CEO면 돈 많이 벌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만 그렇게 왔더니 그게 당연해 보이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이랑 그 1학기 때 두두 캠프라는 걸 했는데,
게임을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게임을 하는데 아이가 게임하자마자 그러더래요. 모자야! 게임하면 뭘 줘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모자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랬대요. 안 줘! 그랬더니 왜 해요? 그러더래요. 야, 뭐 이겨도 안 줘도 재밌어. 한번 해봐. 근데 했는데 걔가 제일 재밌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실은 우린 지금까지 모든 심지어 공부든 뭐든 경쟁을 시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이미 믿어버려요.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돈 때문에 그래서 맨날 나오는 드라마에서 저거 있잖아요. 부자 엄마가 항상 그 가난한 며느리 될 만한 사람들 물을 확 뿌리고 뭐라 그래요? 얼마 하면 돼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다 그렇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렇게 믿어버리고 나니 그게 사실이라고 자신에게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신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실은 너 자신이 지금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실은 제가 요즘에 굉장히 한울교회도 제가 일하는 곳에서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한울교회의 신앙이 나에게만 집중되지 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번에 신학교 가는 친구들과 함께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 면접 같은 거 준비하는데 맨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은 제가 힘들 때 제 편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 꼭 네 편이셔야 되니? 네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너의 편이셔야 되니?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와서 품어주시죠.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랬다고 계속 난 이 길을 갈 거야.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집중해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왜 여기에 매몰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 경험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럼 제가 오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해요. 혹시 아까 그 틀린 그림 찾기처럼요. 잘못된 거 찾는 것처럼 오늘 좀 특이한 거 하나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녹색 처음 했어요. 관심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제가 녹색을 처음 했어요. 이게 좀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왜냐면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예배 영상 저희 첫째 주마다 성찬 시간에 제가 이 가운을 입잖아요. 이 가운을 입고 한 거 영상을 올리면 한 컷으로 딱 이게 사진처럼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왜 빨간색 스토를 하는지. 근데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그거 끝나고 휴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그다음에 아기랑 다 데리고 딱 여수에 갔는데 가서 딱 봤는데 갑자기 그 댓글 있으니까 갑자기 좀 욱한 거예요. 왜 이렇게 써? 그래서 달았죠? 성령 강림절이라서요. 성령 강림절이 빨간색이에요.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후는 녹색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도 나름대로 막 자꾸 외운다고 해서 맨날 저거 전도사님 이거 만들 때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 강림절은 빨간색. 이게 다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림절, 성탄절 전에는 보라색, 그 다음에 성탄절은 흰색, 주연절은 이제 예수님의 성장이라 녹색, 그 다음에 사순절은 고난을 상징하는 또 왕을 상징하는 보라색, 그 다음 대림절이 저기네요. 대림절도 보라색이네요. 대림절 보라색, 그 다음에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부터 흰색,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빨간색인데요. 유일하게 성령 강림절만 그때만 빨간색이고 그 다음부터 녹색인 거예요. 막 찾아봤더니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예전에 2005년까지 혹시 한울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그 앞에 이 강대상에다가 스토리 같은 거 걸었거든요. 근데 녹색을 걸어놨었거든요. 제가 근데 빨간색을 했냐면 저는요 스토리요 빨간색 흰색밖에 없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비싸서요. 정말 단순했어요. 2006년에 가운을 마치는데 저희 전도사들이 다섯 명이 한꺼번에 안수를 받아서 저희 지방에서 근데 스톤도 비싸요. 이것도 얼마나 뭐 똑같아 보이는데 재질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요. 그 전도사들이 돈이 어딨어요. 다들 제일 싼 걸로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더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스토를 솔직히 그러니까 원래 감리교는 그렇게 스토 잘 안 하시잖아요. 생각해보더니 저 젊은 목사들이 잘 안 하잖아요. 설교할 때 저도 안 했었고 생각해보니까 그 세례식 때만 입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저희가 또 성찬식도 1년에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빨간색 흰색이면 되겠네요. 그러고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12월 첫째 주에 하면 이제 대림절이니까 강림절이니까 보라색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흰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순절 때도 보라색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주안절에 녹색 뭐 없으니까 제가 맞아요. 제가 마음에 든 색 주로 빨간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보세요. 부활절 말고는 주로 그냥 빨간색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제가 처음 댓글 달 때 당연한 줄 알고 성령간절이니까 다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전 만약에 그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주연절이나 아니면 강림절 때 그 얘기를 하셨으면 더 당당하게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몰라서 틀린 거야. 이건 완전히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듣는데 욱한 거 좀 아시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달아 메시지로 보내도 되는데 이 생각을 좀 했다가 그 심지어는 제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의 나이도 찾아봤어요. 몇 살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루터교세요. 같은 개신교죠. 근데 루터교는 저희 감리교회보다도 조금 더 그 전통 있잖아요. 기독교의 2000년 찬란한 그 전통을 좀 더 중시하는 교단이에요. 생각을 해보니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냥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야 아예 뭐 돈도 없었고 누구도 뭐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들께 너무 죄송한 게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빨간색 할 때 전도사님들 혹시 아셨으면 얘기 좀 해주시지. 목사님 왜 저러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저도 이제 중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 녹색의 의미가 있거든요. 녹색의 의미가 뭐냐면 성장이에요. 그 목사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녹색은 믿음의 성장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녹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녹색을 하고 나온 거예요. 급하게 어제 서울에 계신 전도사님들한테 성도사 좀 빨리 가서 녹색 하나만 구해달라고. 근데 세트밖에 없대요. 그래서 흰색 빨간색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근데 아 그래 실은요 화평의 열매를 맺는 방법 첫 번째 우리가 왜 싸우는지 생각했더니요 나한테 속아요. 왜 속냐면요 보고 싶은 것만 봤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옳다고 사실이라고 내 경험과 지식의 부족함을 놓쳐버렸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 왜 싸워요? 내 말이 맞아! 그러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본 적 있으시죠? 막 싸우다가 내가 틀렸네 그러면 되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미안해. 그 미안하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고 싸워요? 그대의 말을 그따위 이래? 그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너 몇 살이야? 그러고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 얼굴 빨개지죠? 화평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 여러분 합시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부족합니다. 믿으십니까? 실은 이번에 남자 말씀 기도에서 막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이런 거고 막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뭐가 났냐면 근데 우리도 꼰대인 것 같아요. 우리 결론은 끝냈어요. 40, 50대가 모여서 지금 우리도 꼰대인데요. 우리가 달아도 우리만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순간 우리도 꼰대인데요.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는 방법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부족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시야 넓히기. 우린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 시야 넓힌다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으시죠.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던 게 있는데 왜냐면 육체 행실과 성령 열매가 뭔지 알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육체 열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뭐뭐하지 말라는 말 쉽죠. 여러분 뭐하지 뭐 부모님도 자녀에게 야 우리 이렇게 사랑하며 살자는 말 아니면 얘들아
부모님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얘야, 3차 방정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재밌지 않니? 지수와 로그의 의미라니? 이렇게 행복한 거란다? 별로 못 그려보셨죠, 그죠? 근데 뭐는 쉬워요? 핸드폰 하지 마. 말 그따위로 하지 마. 실은요, 그쪽은 저희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쪽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쪽은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얘야, 사랑의 열매를 맺어봤니? 너무 좋더라. 기쁨의 열매를 맺어봤니? 너무 좋더라. 그 얘기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이쪽은 잘 아는데. 그럼 저희 뭐 해야 돼요? 이쪽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경험과 시야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렵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사랑의 열매 할 때 그거 했어요. 내가 나를 돌아보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과 비교해보자고. 그러고 나면 뿌듯할 건 있는데 자랑할 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와, 내가 알던 거랑 정말 다르네. 여러분, 아, 이사야 말씀 저는 요즘에 너무 좋거든요. 아, 제가 지지난주 거를 제가 좀 음성 파일을 좀 늦게 올렸는데 이번 주 것까지 다 올렸거든요. 좀 한두 개만 좀 보세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무섭다.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도 입 하나 뻥긋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입 한번 뻥긋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 틀렸다고 말 안 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성재 목사가 빨간색 스토를 하고 있는 건 아니 뭐 그게 꼭 뭐 색깔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실은 제가 그걸 보면서 아시리아에 대한 본문을 알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묵상을 했는지 몰라요. 야, 내가 얼마나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왔었나. 사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60, 70, 80년대가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 황금기에 맞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게 그때 때문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 교회 문제가 없었죠? 아니요. 아니요. 청년부 때요. 혹시 형한테 맞아보신 분 안 계세요? 80년대 때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때렸어요. 저 성경학교 하는데요. 성경학교 하는데 저희 이기억나는데 그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몽둥이 들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어요. 성경학교인데 옆에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양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저희 지난주에 그 여성 이권에 대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실 때 어떠셨어요? 교회 안에서 여자는 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여성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초대교회로 갈수록 남자 지도자와 여자 지도자 거의 동수였어요. 바울서신들 보면 얼마나 여성 지도자들 많이 띄워주는데요. 띄워주는 게 아니라, 아, 띄워준단 말도 틀렸네요.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베베나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여성이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사역한 대로 그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아시죠? 우리 교회만 해도 여성이 많아요. 근데 권사님만 해도 우리 하늘교회만 해도 남성이 많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가고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실은 이번에 학교에서 이것저것 작은 사건들이 막 벌어져요. 얘기하는데 실은 그 박준호 장로님께서 저희 이제 같이 목회자들이 같이 얘기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울 고등학교 한울이 인성 교육을 잘못했죠. 처음에 욱했어요. 왜냐면 실은 저희 목회자들이 인성 교육에 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장로님 말씀 맞더라. 칭찬 들었다고. 사람들이 이만하면 괜찮다고 해줬다고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봤더니 아직도 한월에서 지금 한월 중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로 왕따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드러나고
아이들끼리, 선생님들끼리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만하면 꼰대인 거죠. 꼰대가 그거예요. 나는 지금 이만하면 나는 열심히 했다. 그러니 나 인정해줘라. 틀리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꼰대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끝까지 겸손하게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내가 이렇게 어깨가 이만해졌었구나. 와. 그래서 장로님께 드린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셔서. 여러분, 내 경험과 시야를 넘어서는 방법.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좋은 일이에요. 혹시 저 게임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만렙을 찍어보신 분. 만렙이 뭐냐면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정말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정도까지 한번 찍고 솔직히 한번 찍어봤다. 현질을 해서라도 현질 그 잘 뭐 현질이 뭐냐면 돈을 해서 그 아이템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까지 다 깨고 나면 갑자기 허무해져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면서 돈을 또 써야 되는 게 또 나오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경험과 시야를 어떻게 넘어서는가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그걸 갈 때 여러분 성경 말씀 이럴 수 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렇게 높은 수준이구나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내가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해도 목사님 근데 성경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정말 레벨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게임할 때도 돈을 써요. 게임할 때도.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성장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만 어려웠을까요? 모든 사람이 어려웠을까요?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어려워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시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저 큐티 책 비싸요 여러분. 나눠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런 분들 많으세요. 첫장 성경은 좀 어려운데 뒷장이 더 은혜롭다고. 어려워? 아니, 괜찮아. 그래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하지만 점점 앞을 보자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 서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신앙을 깨달아갈 수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찾아봐죠. 게임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책 많이 보고 계시죠? 많이 훈련받고 계시죠?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뭐 어렵게 보자면 어려우죠. 톨스토이나 그런 정말 신앙으로 정말 이 세상의 대문어라고 불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꼭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이 아니더라도요. 훌륭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저는 뭐 다른 철학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쓴 철학서만으로 쭉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야 이런 거구나. 여러분 문학도 여러분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과학에 좀 관심이 원래 좀 좋아했었고. 근데 다시 요즘 막 그런 게 너무 천체물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 요즘에 양자역학 막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그런 책도 사서 막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읽는 게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의 자금을 알겠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 내 경험과 시야를 넘어서기 위해 훈련하는 여러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단지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린 아직 요만큼 보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거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 커뮤니티나 카톡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오가는 것들이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예를 들어 뭐 레디 가가나 뭐 이런 뭐 공연들에 대한 게 많이 달렸고 요즘에는 주로 동성애 그리고 이슬람 뭐 몇 가지 그죠? 끊임없이 문자가 오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제가 오늘 요 끝나자마자 저희 밴드에 오늘 저녁까지 올릴게요. 장신대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장로교 신학대학이면 실은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큰 교단이에요.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 장신대예요. 근데 그 장신대에서 개강 채플로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김영식 목사님 김영성 목사님 말고 우리 오셨던 김영식 목사님 해주신 말씀인데 딱 1분만 들을 거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와, 가슴이 뛰는 거야, 이분 말씀을 듣는데,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좀 잘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당신과도 여러분. 녹색하고 계시죠? 이웃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되지, 이웃을 배척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도 좋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십대성한 한 분이 성경이 보시나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넓고 넓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비난 건으로 함께 지우는 것이 신학의 책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다양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신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싸매어주고 내 인생의 나귀에 태워서 함께 가주고 돌보는 이런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우리가 신학의 언어를 이 시대에 맞게 더욱 정교하게 넓히고 깊게 개발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걸어갔던 묵묵한 이웃댐의 길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로 보여주셨던 참다운 이웃댐의 길을 우리 장신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이게 15분짜리요. 15분짜리요. 근데 아, 정말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슴이 뛰는 거예요. 딱 질문 하나예요. 사마리아, 그 천사마린 얘기하시면서 사람들 누가 우리 친구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너희 친구가 되어주라고 얘기하셨다. 그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는 방법. 그렇게 내가 좁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시야를 넓히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냥 성령에다 심으며 살면 돼요. 성령을 심는다는 건 뭘까요? 심으면 내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의 씨가 그거니까, 심는 거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삶 속에 그 성령의 씨앗을 심어가는 온유의 씨앗, 사랑의 씨앗, 기쁨의 씨앗, 오늘까지 하는 그 화평의 씨앗을 심어가는. 근데 그건 다음 주로 넘어간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글로 가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인내, 친절, 선함을 한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좀 압축해서 할게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맺는 방법을 나누었어요. 오늘 찬송가 할게요. 근데 서평의 열매 뭐냐 그러면 부끄럽지만 이 녹색 수초로 생각해 주세요. 확 생각나시죠? 그죠? 여러분 나에게 속지 맙시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런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요. 또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함께 그런 걸 나누고요. 그리고 뭐 인문학 책도 좋고 과학도 좋고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우리들. 근데 중요한 건 시야를 넓혔어요. 여기서 가서 시야 넓혔다고 또 다 됐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삶 속에서 성령의 씨앗을 심는 그게 어떠한 열매의 씨앗이든 그것을 심어갈 때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나누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 노력합시다. 이 고민이 좀 있어요. 아 너무 설교가 빠르다. 그죠? 실은 사랑의 열매만 1년 내내 해야 좀 같이 열매 맺어갈까? 아 근데 이것도 제 교만이더라고요. 제가 말한다고 하시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씩만 우리 머릿속에 갖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번 주는 화평의 열매니까 우리 평화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나의 자금을 고백하고 시야를 넓혀가려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나눕시다. 다 찬양할게요.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러나네 나는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하기 원하시죠? 근데 이 평화의 열매는 절대 하나님 제 앞에 문제가 없는 평화 주십시오. 내 앞에 갈등을 없애주십시오. 내 앞에 장애물 없애주십시오. 그 평화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그 화평의 열매는요, 내 마음속에 아 나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이렇게 큰 거였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넓은 거였구나, 아 나랑 생각이 틀리고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도 품으셨구나, 사랑하셨구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씨앗을 심고 열심히 키워가는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쓸 때 느꼈던 그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화 내 마음속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도 열매 맺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성만찬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그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나의 자금이 아니라 나의 시야를 넓히기 위하여 말씀 읽고 기도하며 노력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넓은 사람 하나님의 인격 그것을 닮아가는 내가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는다고,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화평의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는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화평의 열매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그 놀라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하늘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를 위하여 나의 자금을 내려놓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내 주님 내 주님 저 그렇습니다. 예 주님 저 이렇게 몰랐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 시야를 넓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넓이까지 넓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경험을 깨워주십니다. 내가 본 것이 다있냐, 내가 본 것이 진실이냐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시리아처럼 나 잘했었어, 내가 이렇게 번영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맞아 라고 하며 많은 부모가 폭행을 손으로 입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심지어 목사님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죄의 법 아래로 육체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겸손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직분이 있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끝까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매일마다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심을 발견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겸손한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알았다면 매일매일 새로운 그 화평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그 씨앗을 심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고이 품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먹자 그러며 그 좀 전통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중에 많은 교단들이 모여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다 똑같은 형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꼭 민주적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신도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집어드리니까. 아, 보통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왼손 이렇게 해보시네요. 왼손을. 그리고 오른손 밑에 받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뭐 이게 주님의 살이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을 올려드리면 이렇게 받으시고 오른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포도주 살짝 찍어서 이렇게 예, 주시면 됩니다. 드시면 되고요. 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래서 좀 전통적인 전병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전병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에서 녹이면서 나오실 때 들어가실 때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그 아, 하나님의 진리를 공유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결단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지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세 명이상 주님의 평화가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님 이제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저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묵상 주님의 피입니다. 합니다. 그러면 찍으시면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 성만찬 감사기도 같이 드리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복할게요. 주님, 그렇게 성령의 열매 맺어갈 우리 하늘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